한국 여자 대표팀은 꾸준히 훈련을 하고 있고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회 연속 월드컵을 출전하는 것 같습니다. 2008년도에는 선수들이 부상이 좀 많아서 성적이 좀 부진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부상 선수들도 없고 잘 준비했기 때문에 2008년도보다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모든 골은 좋은 팀플레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팀워크 부분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선 저번에 했던 시합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큰 팀들과 만나긴 하지만 한 경기 한 경기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 이길 수 있는 예선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에서 응원해주시는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한국 대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할 테니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